무죄 선고를 받은 후 살인 행각을 기록한 자서전을 출간해서 스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살인범이라에서 최영구 형사 반장 역을 맡은 정재영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부산 국제영화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생에서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 연기를 하게 된 거, 뭐 그랬던 부분들, 뭐 아니면 뭐 결혼한 거, 그런 아주 크게 뭐 예전에 초등학교 때 버스에서 쉬한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도 굉장히 센 기억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억에 좀 제가 기억력이 없는 편인데도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이번 영화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날 첫 촬영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기억할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분위기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네.